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김입니다. 겨울 시즌 옷들은 점점 비싸지고 추니까 껴입어야 돼서 사야 될 아이템들도 많고 결국 통장이 아픈 시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 가성비 코디편을 준비했는데요. 무신사 스탠다드와 함께 하지만 노 PPL, 노 금전 지원 저희가 먼저 요청을 드려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뭔가 가성비하면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는 건 무탠다드만한 게 없더라고요. 아우터별 코디 두 룩씩 준비했으니까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아우터는 더블 코트. 더블 코트는 포멀 정중한 느낌을 주는 코트라서 깔끔한 포머웨어를 즐기시거나 미니멀까지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겨울 시즌 남성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더블 코트 코디 1순위는 목폴라와 가디건 조합. 목폴라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면 티셔츠로 가셔도 되지만 저는 이 목폴라에서 오는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남자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슬랙스도 테이퍼드나 세미 와이드 정도로 깔끔한 느낌을 유지해주신다면 살짝의 포멀 단정한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블 코트는 목이 이렇게 파여있는 코트이기 때문에 데코레이션 조미료 느낌으로다가 머플러를 탁 걸쳐주시면 그것도 매력적이더라고요. 두 번째 코디는 더블 코트를 살짝 세미 오버핏으로 구매하셨다면 갬성진 코디 느낌도 하실 수 있어요. 약간 미대생 오빠 느낌? 와이드한 슬랙스에 오버한 니트를 탁 입어주시고 코트를 걸치시고 필트 안경까지 써주시는데 그 니트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딱 제가 지금 입고 있죠. V넥 니트를 낭낭하게 입어주시고 안에 흰 티셔츠를 받쳐 입는 거야. 겨울철에 V넥을 그냥 입으면 섹시가 아니라 저는 왠지 약간 추워 보여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레이어링도 추천드려 볼게요. 뭔가 꾸안꾸 느낌을 내주는 맛? Stalkers. 더블에 딱딱하고 중후한 느낌이 싫으시다 하신다면 맥코트 추천드릴게요. 목쪽 파임이 없는 코트이기 때문에 이너 스타일링이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코트를 뭐 항상 걸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벗어야 되잖아. 맥코트와 제가 좋아하는 코디는 카라 온 카라. 맥코트에 카라가 달렸으니까 안에 셔츠를 입어주는 거지. 그 카라에서 오는 단정함과 그 느낌적인 무드. 그래서 셔츠만 입으면 좀 추우니까 거기다 가디건까지. 슬랙스도 깔끔한 테이퍼드 느낌으로 가주셔서 회사원분들에게 추천드리거나 뭔가 깔끔한 포멀한 남친 룩으로 딱이겠다. 그치? 그리고 다음 코디는 맥코트와 발막한의 차이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맥코트는 딱 떨어지는 어깨 라인과 이렇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라면 발막한은 레귤런 어깨와 A라인으로 살짝 퍼지는 맛이 있어요. 근데 요즘 디자인적으로 막 섞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너무 크게 연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발막한 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맥코트 또한 조금 캐주얼한 무드로 풀어도 저는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맥코트의 깔끔함을 이어가려고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생지나 진청 데님에 깔끔한 컬러감에 포인트 니트 정도. 근데 이제 니트 컬러를 조금 이렇게 좀 밝게 해주셔가지고 캐주얼 무드를 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캡 하나 써주시면 요즘 뭐 마스크도 끼고 캡 써면 약간 연예인 느낌도 나고 그런 맛? 근데 니트 단품으로 살짝 추우시다면 맥코트 안에 경량 패딩을 입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경량 패딩이 더 이상 살짝 아재스럽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Stalkers. 다음은 로브 코트. 로브 코트는 허리에 벨트 디테일로 살짝 우아한 느낌이 나는 코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니트를 함께 입어주시더라도 뭔가 목폴라, 목크넥같이 좀 우아함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니트. 게다가 슬랙스 또한 벨티드 슬랙스를 입어줘서 로브를 풀었을 때도 벨트가 보이고 로브를 여미면 이제 코트, 로브 벨트로 포인트를. 뭔가 이렇게 묶는? 제가 참 좋아합니다. 다음 로브코트 코디는 대충 허리를 묶었는데 그 갬성진 맛을 활용하는 건 바로 추리닝 셋업룩 아닐까 싶어요. 뭔가 추리닝 대충 걸치고 대충 코트 걸치고 대충 묶었는데 대충 이쁜 거지. 거기다 대충 캡 하나 써주고 나 연예인이다. 제가 좋아하는 룩입니다. Stalkers. 다음은 더플 코트. 누군가에겐 더플 코트가 귀여운 느낌, 영한 느낌이라서 싫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석의 더플 코트는 원래 수트랑 증장이랑 입어야 좀 매력이 사는데 아무튼 요즘 감성의 더플 코트는 살짝 세미 오버핏의 낭낭한 핏이죠. 그래서 귀염 뽀짝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매력이라고. 뽀짝뽀짝한 거 얼마나 좋아. 더플 코트와 슬랙스 조합도 가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면 팬츠, 치노 팬츠와 매칭을 하는 걸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치노 팬츠 하나 툭 입어주고 거기다가 살짝의 컬러감이 있는 이 영하고 뽀짝함을 살려줄 니트 하나 툭 입어주시면 장비를 정지합니다. 오늘 그냥 취향 방송이야. 안 되잖아. 거기에 코트에 후드가 달려있지만 캡이나 비닐을 활용해서 조금 더 스타일링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무드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코디는 제가 좋아하는 브이넥의 티셔츠 레이어링 조합. 이 레이어링이 뭐라고 그냥 내 심장을 설레게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바지를 코듀로이 팬츠 같은 걸 매칭을 해주시면 캐주얼한 무드가 좀 더 살더라고요. 이렇게 매칭을 해주셔도 더플 코트를 활용한 겨울 느낌 물씬 나는 코디가 완성됩니다. 결론은 내 취향이라는 거지. Stalkers.
자, 마지막은 숏패딩이에요. 제가 요즘 들어서 섹션이 이렇게 볼록볼록 나눠지지 않은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는데 무튼다도 있더라고요. 내가 숏패딩 찍을 때 몰라. 삼지를 펴줍니다. 숏패딩은 아마 멋을 부린다기보다는 정말 추워서 입는 생존형 아우터라고 생각이 해요. 그리고 패딩이 따뜻하게 엄청 레이어링을 두껍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숏패딩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저요. 이제 레이어링 못하겠어요. 입어도 추워. 그래서 그냥 와이드 슬랙스에다 티셔츠나 니트 베스트 정도 입어주신 다음에 패딩을 입으시면 코트 안에 저렇게 입으면 춥지만 패딩은 괜찮다. 깔끔 단정하게 숏패딩 코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캐주얼하게 가주시는 거죠. 생지 데님 같은 거에다가 뭐 폴라 니트 얇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하나 툭 걸쳐주시고 모자 이렇게 탁 써주면은 이것이 캐주얼 꾸안꾸. 나. 하지만 숏패딩 안에 꼭 얇게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추우면 껴입어야 돼요. 앞에 보셨던 그 두툼한 니트들이나 가디건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부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 가성비 제품들로 코디들을 아우터벨 두 룩씩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모든 아우터벨 코디를 준비해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성비 제품군들로 잘 입어주면은 굉장히 멋들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요청들에서 만들어진 컨텐츠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을 챙겨야겠죠. 제가 숏패딩 편에서 찾지 못했던 섹션이 나뉘지 않았던 깔끔한 제품 요 숏패딩을 한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가성비 코디 편을 계속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꼭 요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활용하셔서 다른 제품을 가셔도 되기는 해요. 지갑 사정에 맞춰서. 자, 그럼 안녕. 무신사 스탠다드 감사합니다. 예! 가성비! 깜부잖아.